비난의 화살이 이제 콘테를 향했습니다. 팬들의 피로도가 점점 쌓여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영국 언론 익스프레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는 야유가 가득했습니다. 콘테가 이끄는 토트넘은 1-1 아스톤 빌라와 홈경기에서 0-2로 완패했습니다. 익스프레스에 의하면 홈팬들은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과 콘테 감독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의 안방은 레비와 콘테를 향한 불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팬들은 레비에게 클럽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콘테 감독이 교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항의의 외침이 쏟아졌습니다. 익스프레스는 토트넘은 현재 슬럼프가 길어진다면 콘테를 대체할 새 감독을 물색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거칠고 느리게 진행되는 경기에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월드컵 이후 첫 홈경기에서 패배한 뒤 야유를 받았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야유의 원천은 콘테가 페리시치를 고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페리시치가 교체당할 때 홈팬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적시장에서 페리시치 영입설이 들렸을 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손흥민과 최고의 시너지를 낼 거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페리시치의 독단적인 플레이와 이기적인 플레이는 손흥민의 장점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스톤빌라전을 잠깐 복귀해보면 손흥민은 페리시치 케인과 스위칭을 했고 토트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페리시치는 간헐적으로 넓게 벌리는 플레이를 했고 손흥민은 2.5선에서 공격 빌드업에 가담하고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제일 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 왼쪽 측면은 오로지 페리시치의 몫이었습니다. 아스톤빌라전이 끝난 뒤에 손흥민에게 페리시치와 호흡을 직접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선수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존중해야 한다. 따로 할 말은 없다. 경기장에 나가면 선수들은 각자의 플레이를 한다. 감독님께서 선발로 보낸 이유도 분명하다. 자기만의 플레이를 찾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매 순간 매 경기 아쉽다. 골을 떠나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좋은 분위기가 아니기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해서 분위기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선수와 호흡보다 어떻게 팀에 도움이 되고 스스로 더 발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토트넘 팀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선수가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적인 손흥민의 모습을 보며 결국 눈물까지 보이며 폭발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히샬리송입니다. 토트넘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히샬리송은 벤치에서 아스톤빌라전을 지켜보며 매우 분노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팀이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우상이라고 밝힌 손흥민이 페리시치의 만행에 일방적으로 당하자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당시 관중석에 앉아있던 팬들의 증언에 의하면 히샬리송은 물병까지 집어 던졌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스톤빌라전 페리시치는 완벽히 시야가 열린 상황에서도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지 않았고 왼쪽에서 합을 맞추려고 하는 손흥민을 무시하며 개인 플레이를 하다가 공을 뺏기기 일쑤였으며 일부러 동선을 겹치기까지 했는데 이에 대해 작심하고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히샬리송은 토트넘에 오고 나서부터 손흥민과 같이 찍은 사진을 꾸준히 인스타에 업로드하며 손흥민 바라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함께 뛰는 것은 영광이라며 토트넘에 이적할 당시 손흥민과 케인이 있는데 어떻게 토트넘을 거절할 수 있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브라질 대표팀이 한국에 왔을 때도 자신의 우상인 네이마르에게도 손흥민 얘기를 열렬히 했다는 게 알려진 만큼 손흥민은 히샬리송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샬리송은 그런 손흥민이 페리시치에게 이번 시즌 내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모습을 보고 결국 울분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영국 매체에 따르면 히샬리송은 아스톤빌라전 이후 인터뷰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페리시치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은 두 명의 월드클래스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 나는 그들과 함께 뛰기 위해 토트넘에 왔다. 손흥민 케인과 함께 뛰는 것은 영광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에 누구나 원할 것이다. 하지만 축구는 손흥민과 케인 둘만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축구는 팀 스포츠고 그들의 기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협업 플레이가 필요하다. 서로를 계속 격려하며 팀 플레이를 펼쳐한다. 그런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손흥민의 모습은 나를 슬프게 만든다. 협업 플레이 등을 언급하며 페리시치의 플레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손흥민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커룸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손흥민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싫다. 나는 이런 걸 보려고 토트넘에 온 게 아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어긋된 부분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현재 토트넘이 필사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페리시치의 문제는 비단 위치만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을 향해 패스를 전달해야 할 때마다 페리시치의 선택은 늘 한 박자씩 느렸습니다. 전반전 역습 상황에서는 손흥민이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측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페리시치의 패스는 한 박자 느리게 손흥민에게 향했습니다. 손흥민에게 바로 패스를 건넸다면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페리시치의 뒤늦은 패스에 손흥민도 팀도 공격 흐름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후반 24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상대 최후방 수비수 2명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페리시치의 패스는 손흥민에게 바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패스가 연결됐다면 손흥민 특유의 스피드를 앞세워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페리시치의 패스는 또 한 박자 느리게 손흥민에게 향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뒤늦은 패스 타이밍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 이유였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타이밍에 패스만 전달됐다면 결정적인 기회가 만들어질 장면들이 적지 않았기에 페리시치의 판단들은 더욱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시즌 손흥민이 골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한 세 경기는 모두 페리시치가 왼쪽이 아닌 오른쪽 윙백으로 나섰거나 결장한 경기들이었습니다.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나란히 왼쪽 측면에 선발로 나선 13경기에선 전부 손흥민이 침묵했습니다. 상극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히샬리송의 말처럼 토트넘은 필사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생생튜브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